정원 식물 중에서 제일은 아니고 까다로운 것 중에서 하나가 장미인데 장미 중에서 이 수형이 제일 까다로워요. 그리고 가격으로 따지면 제일 비싸요, 얘가. 근데 많은 분들이 비싼 거를 사가지고 이렇게 정원에다 심었는데 1년, 2년 지났더니 다시 찔레가 됐어요. 뭐 접목해가지고 네 달 지난 거거든요. 이거 찔레 뿌리에다가 접목을 한 거예요. 예, 뿌리에다가 접목한 건데 얘는 뿌리에다 접목하고 위를 아예 다 잘라버렸기 때문에 찔레를 잘라버렸기 때문에 찔레는 안 자라요, 더 이상. 그래서 이런 애들은 관리가 편한데 얘는 이쪽 아래가 다 찔레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 찔레에서 순이 나오는 걸 다 잘라줘야 돼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. 좀 관리가 까다롭긴 해요.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거 되게 재밌어요. 장미 우리나라에서 장미라고 부른 지 얼마 안 됐어요. 그 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월계화, 개계화 이렇게 불렀거든요. 그래서 고대 문헌에서 월계화에 관한 게 시도 많고 막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월마다 꽃이 핀다, 계절마다 꽃이 핀다 해서 월계화, 개계화라고 했어요. 유럽에서는 5월에 딱 한 번 꽃이 피어요, 장미가. 그리고 가끔 뭐 100개 중에서 한두 개가 가을에 한두 개 송이 피는 거 정도 그렇게 피어서 유럽에서 장미는 원래는 한 번, 5월에 한 번 피는 그래서 5월이 장미 계절이라고 할 정도로 먼저 그 얘기 먼저 할게요. 우리나라에 장미가 이렇게 소개된 게 일제시대 때 이후에 미 군정 들어오면서 미국 장미들이 들어오면서 많이 그 빨간 장미 있잖아요. 담장 저기 있는 빨간색 그 5월에 딱 한 번 피고 넝쿨 장미라고 하는 거 5월에 한 번 그거는 원래는 영국에서 개량된 장미인데 한 번 막 폈는데 안 좋은 점이 우리나라에서는 여름에 이파리가 다 져요. 까맣게 흑반병이 너무 많아가지고 치고 꽃이 한 번밖에 안 피고 향기가 없어요. 이 동양 장미를 엄마로 해가지고 계속 꽃 피는 걸로 바꿨어요. 만들었어요. 그게 유럽 기준으로는 1860년대 처음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거든요. 10년대까지는 큰 장미를 만드는 게 목표여가지고 향기가 중요하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향기가 없는 장미는 장미가 아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여서 그래서 향기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기장합니다. 장미인데 접목할 때는 아무 가지나 접목하는 건 아니고 얘보다 꽃이 좀 더 펴가지고 후딱 지려고 할 때 그때쯤에 가지가 제일 좋은데 그러면 여기 안에 심지 같은 게 있을 거예요. 이거를 떼버려야 돼요.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껍질 부분이에요. 왜냐면 우리가 껍질만 올려냈고 아래 목질로 돼 있던 부분은 아니라서 여기에 딱 끼면 이타리를 올라갈 수 있는 그 품종이 있다면 더덕이나 이런 걸 심어놓으면 아침에 나오시면 향이 더덕 그 이파리 향이 이렇게 어 이게 뭐지 여기 왔는데 이렇게 허브나 이런 것보다 훨씬 진한 향을 심을 수 있는 이런 게 있다고 보면은 같이 이렇게 공유해서 심어놓으면 그 더덕꽃 같은 경우는 참 이쁘게 핍니다. 같이 올라가도 더덕꽃 자체가 이쁘게 피고 향도 많이 난다고 했는데 꽃밭 만들면서 집에서 반려식물처럼 키우는 그런 걸로 요즘에 쓰더라고요. 안 해주면 풍파에 시작